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. 그것은 불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보다 그 문제를 설명할 문제가 있습니다. 그것은 결과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. 즉, 원인을 알면 결과적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신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신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마치 작품을 보아 그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피조세계를 보면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하신 분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해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뜻은 피조세계의 상상만상을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원을 그의 실제대상으로 전개해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양성과 음성의 공통점 자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.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때 남자의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감사합니다.